자, 여러분들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등하 채집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러 갑니다. 제주도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어떨지 궁금스.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제주도에서 바로 제주도 등하 채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주자연생태공원의 경은씨가 오늘 야근을 하는 날인데 등하 채집을 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 용인 뭐 이런 등등 내륙에서는 많이 해봤는데 제주도에서는 등하 채집이 처음이라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바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우선은 굉장히 기대되는 게, 우선 제주자연생태공원은 이제 두전박이를 증식할 수 있는 2차 기간이기도 하고, 두전박이가 좀 나왔으면 이제 제주도 오면은 두전박이를 좀 보고 싶긴 한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름달이 떠가지고 등하 채집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어둑칙칙합니다. 저기 앞에 이제 경훈 씨가 이제 발전기 들고 와 오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와, 경훈 씨 안녕하세요. 뭐예요, 발전기 왜 이렇게 커요? 저희가 따로 이게 그 공원 발전기가 아니고 공원에서 쓰는 이제 비상용 네. 발전기인데 그냥 이거 이용해서 발전하거든요. 야, 여기 터 되게 좋네요. 여기 뒤쪽이 다 상소이나무림이에요. 장수풍뎅이도 많이 나오고 가끔씩 이제 도전박이도 나오고 해서 여기서 일단은 정화를 진행합니다. 아, 이렇게 발전기를 전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갑니다. 자,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전기를 써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공간이 보통 탁 트여져 있는 곳 있죠. 근데 오늘 너무 밝아서 아,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날라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등하 장비를 준비를 한 후에 여기다 전구를 달아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딱 굉장히 환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하에 전구를 보고 곤충들이 오는 방식으로 채집을 합니다. 이제 물장군이나 이제 뭐 두전박이 이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장수풍뎅이, 갑중류, 수소곤충들 오니까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 오, 들어왔네. 근데 경훈 씨,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등하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저희 공원이 하는 일 중에 네네네 공원 주변이나 이제 제주도 주변에 있는 동물상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요. 아, 고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등하 채취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나오는 닭장벌레라든지 뭐 나방류를 이제 체크를 해서 각 해별로 변동이 있나 혹은 이제 특별한 대발생이 있나 그런 걸 조사하기도 하고요. 아, 또 그런 변동에 따른 논문을 제가 직접 작성을 하기도 해요. 오, 대박. 논문도 달라 보이는데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주도에서 등하를 키면 어떤 곤충이 날아올까, 전구를 키면 생기는 일. 근데 벌써부터 이게 날벌레라고 하죠. 야, 파리들이랑, 어이구, 이 친구 오셨네. 귀한 분 오셨어요. 폭탄 먼지벌레는 아닌데 먼지벌레 중에서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날파리 종류들이 많이 왔는데 이 주변을 한번 탐사해 보겠습니다. 보통 등하 켜놓으면은 친구들이 저 야산에서 막 날라오다가 착취해서 걸어오는 친구들도 꽤나 많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너무 밝아서 뭐야 이거, 거의 자체 발광을 엄청나게 하는구만. 지금 수액터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보통 등화로도 많이 채집을 하지만 수액으로도 잡잖아요. 근데 등화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수액을 하나 찾으셨다고 하네요. 이야, 찾았다. 저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기 장수풍뎅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하나 수컷이고 아래 있는 애도 수컷이네요. 작아서 그런데요. 와, 정말 멋있다. 지금 이제 수액이 좀 잘 나왔어요. 저기 하얀색 부분, 저기 작은 친구가 먹고 있는 부분이 수액이 터진 부분인데, 이렇게 장수풍뎅이를 수액 먹고 있는 모습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리얼 야생 장수풍뎅이. 애사다. 애사 같은데요? 네, 애사 같아. 자, 여기 보시면 애사 한 컷도 수액 냄새를 맡고 왔나 봐요. 짱은 됐구나. 조심하세요. 떨어졌다, 떨어졌다. 여기 암컷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암컷도 나왔는데 수컷 큰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 있네. 야, 진짜 멋있다. 잡을게요, 여러분. 오케이. 와, 이 정말 커요. 7cm 이상 되는 개체 같은데 수액터를 혼자 지키고 있을만한 하네요. 잠깐만, 이거 안 들어가겠는데 들어가? 아, 거긴 들어가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농발거미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지금 나방을 한 마리 잡아서 먹고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왕진애가 있네요. 건드리면 안 좋습니다. 그냥 두는 게 좋아요. 만지면 엄청나게 발광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와, 야, 수액터에 왕진애가 있네.
와, 근데 단치. 오, 저 친구는 제가 한 마리 잡아가야겠다. 와, 애사슴벌레다. 지금 여기 딱 보이시죠? 구멍 보이시죠? 이게 딱 봐도 왠지 단치 넓적사슴벌레가 바닥에 있다가 나온 듯한 그런 구멍이고요. 현재 이 친구는 넓적이야, 애사야? 광택이 왜 이렇게 좋지? 넓적이 소형으로 보여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다. 예, 제주도에서는 단치 넓적 사슴벌레라고 좀 턱이 짧은 친구들이 나오는데 자연에서 이런 친구들이 채집이 됩니다. 와, 왕진의 얘는 또 등이 이제 멋있네요.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본 나방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가죽나무 고치나방이라고 날개가 정말 멋있어요.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런 나방은 처음 봅니다. 지금 약간 탐사를 해봤고 제발 있어라. 야, 그래도 우와 이뻐. 우와, 나방이 아예 컬렉션대로 왔어요. 자, 이 친구 왔고 이 친구 왔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왔고 색깔별로 왔어. 너무 이쁘다. 이게 귤 큰별 노린재라 그래요. 아, 귤 큰별 노린재. 네. 지금 넓적사슴벌레 암컷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야, 아까 수컷 있었으니까 거의 항상 딱 맞춰줬네.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넓적사슴벌레 암컷이 날라왔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갑충류들 초점으로 맞추고 싶긴 한데 지금 많이 안 왔고 지금 날벌레들 위주로 많이 날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친구가 날라왔네요. 이 친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땅강아지라는 친구입니다. 와, 이 친구도 등하이 날라오네. 땅강아지들 여러분들 잘못 만지면 이렇게 물리 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는 자연에서 보면 놔두세요. 저 여러분들 이게 반날개라고 하는 곤충인데요. 그 보통 화상벌레라고 하는 친구랑 같은 과인 친구입니다. 와, 이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좀 독특하네. 근데 저 오늘 하나 좋은 거 발견 계속했어요. 화상벌레가 많이 날라와요. 이 친구들은 잡아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 화상벌레. 그냥 이름 붙이기. 이게 이제 한 2년 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제 몸에서 나오는 액체가 사람 몸에 붙으면은 뭐 화상 입듯이 화끈화끈거리고 이제 피부가 이제 질병이 일으킨다는 그런 성분이 나온다 해서 이슈가 됐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남아에 있는 화상벌레는 100% 다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 오, 대박입니다. 왕빗살 방아벌레라고 정말 멋있는 친구인데 잠깐만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야,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해보세요. 아, 너 왜 이렇게 못해. 여러분, 사실 얘가 머리랑 머리가슴 해가지고 탁 튕기면은 점프 해가지고 다시 뒤집어지거든요. 자, 한번 해봐. 진짜 제발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우리 진짜 못한다. 네, 해드릴게요. 아, 됐다. 와, 이 멋있는 친구가 날라왔는데 줄박학지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만 이제 벌써 착각하죠 이제. 벌새? 아, 맞아. 이거 날아다니는 모습이 이제 벌새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맞아요. 그 여러분들 그 벌새라고 해서 그 꿀 먹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나 벌새 봤어 이러는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오, 왕사. 왕사마귀. 오, 이 친구가 지금 뭐 먹고 있습니다. 사마귀 약충인데요. 제주도 왕사마귀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맛있게 뭘 먹고 있네요. 와, 진짜 갑충류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수액으로 좀 재밌게 봤고 지금 등하로는 좀 다양한 곤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미지죠, 여러분들. 또 이러다가 뭐 진짜 엄청난 것이 날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재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좀 다양한 친구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간 등하 채집과 탐사는 우선 종료를 우선 하겠습니다. 아, 진짜 멋있습니다. 이 단치가 제가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건데 지금 턱이 진짜 짧고 해가지고 번식해서 한번 사육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많이 치솟네요. 아, 이게 뭐야. 너 멀리 있을 때 암컷인 줄 알았는데 뿔이 있긴 있구나. 아이고, 그래도 귀여워요. 이 작은 친구들도 그래도 나름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사슴벌레나 뭐 다른 곤충들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진짜 우람하죠. 이거는 진짜 한번 꼭 키워봐야 되는 곤충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야간 등하 채집 이제 결과입니다. 생각 외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 수액으로 거의 다 잡았다고 해야 될 정도로 등하에는 갑충류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오늘 예, 단치 넓적 사슴벌레 그리고 애사슴벌레, 장풍뎅이 암컷이랑 수컷들 이렇게 수액 채집으로 발견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풍뎅이 중에서 가장 크고 멋있는 친구라서 나중에 한번 꼭 사육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참넓적 사슴벌레도 오랜만에 발견했네요. 자, 해서 오늘 우리 제주자연생태공원 우리 경훈 씨랑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주자연생태공원 가면 한번 경훈 씨에게 아는 척 한번씩 해주시고요. 아마 설명도 되게 잘 해주시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아, 많이 찾아주세요. 네,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기념으로 저는 이제 넓적사슴벌레 한 쌍이랑 그다음에 실험할 화상벌레들을 많이 채취했습니다. 여기 파리가 들어가 보였네. 자, 무튼 오늘은 채집 완료. 어우, 훈련 잘한. 맵시 같은데? 맵시가 잘하지. 펩시 아니고 맵시예요.